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이에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제 고정 컨텐츠라고 할수 있는 이 바지 추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너무너무 유익할 거예요. 13가지 아이템 준비했고, 하나같이 다 제가 너무 애정하고 정말 잘 입고 다니는 제품이어서 제가 꼼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아이템은 요거를 지금 제가 입고 있기도 한데요. 이거는 요즘 들어서 제가 정말 데일리로 잘 입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핏도 일자 핏이고, 이렇게 은은한 워시인가 진청 컬러여서 정말 이렇게 예쁜 니트랑 그리고 좀 캐주얼한 무드의 맨투맨이랑 정말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이 바지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 바지 아주 꽂혔어요. 그리고 이거를 최근 룩북에 올렸는데 이 바지가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마 입어보시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아실 거예요. 딱 입었을 때그 일자로 떨어지는 그 부드러운 핏과 편안한 착용감 너무너무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두께감은 한여름만 빼고 두루두루 잘 입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안에 타이즈도 신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타이즈랑 같이 코디를 해주시거나 평소에는 이렇게 하나만 착용하시더라도 편하고 정말 모든 계절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요즘은 키가 작다고 너무 짧은 기장만 찾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긴 기장으로 준비를 했는데 길다고 뭐 바닥에 끌리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고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하체를 커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요거 무난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단까지. 위에서 아래, 그리고 앞, 뒤. 정말 군더더기 없는 제품인데 핏이 너무 예쁘고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도 예쁘게 맞는 긴 기장이기 때문에 완전 강추합니다. 핏이 너무 예뻐요. 두 번째 아이템도 제가 이거 입고 나서 너무너무 반해버렸어요. 이것도 제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긴 기장인데 제가 스니커즈랑 같이 매치했을 때 살짝 바닥에 닿는 그 정도의 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연청 컬러기 때문에 좀 사람이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 전환도 되고 좀 세련된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 제품은 기모 안감이어서 지금 시즌에 딱 입기 좋아요. 기모 안감이라고 그렇게 두께감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막상 입었을 때는 훨씬 더 부드럽게 착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스몰 기준으로 총 기장이 101cm예요. 그래서 요거는 101cm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착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지만 봐도 되게 다리가 예뻐 보일 것 같지 않나요? 워싱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그리고 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제품,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좀 기장이 길고, 반 하의에서 하이웨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검정 폴라티나 좀 심플한 제품에 코디를 해도 되게 멋스럽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렇게 뽀얀 컬러의 화이트 데님이에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바지 거래처 제품이고, 입어보신 분들은 퀄리티에 만족하실 그런 제품이에요. 보통의 데님보다는 살짝 단가가 있지만, 입어보면 원단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서 요 화이트, 진, 너무 추천해드립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롱코트에 깔끔한 화이트 진 착용해주시면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고. 뒤에는 이렇게 가죽 택이 달려있는데, 나는 좀 오래 입고 싶고 좀 퀄리티를 따진다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콘 데님이에요. 그래서 콘 데님, 뭐 가이아라 데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프리미엄 원단이어서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스몰 기준으로 93cm예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150대이신 분들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기장입니다. 이렇게 밑단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기장이에요. 정말 사계절 내내 잘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그런 데일리 아이템으로 딱인 화이트 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중청 데님 원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제가 필요해서 가져온 제품이기도 한데 이거는 가이아라 제품이어서 입었을 때 그렇게 무릎이 많이 나오거나 축 처지거나 그렇게 핏의 변형이 거의 없는 제품이고 이렇게 좀 워싱이 없는 중청 컬러다 보니까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단이 일자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골반이 살짝 둥그렇게 떨어지면서 밑에가 모아지는 그런 핏이기 때문에 너무 진짜 코디할 맛이 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손을 하나도 댄 제품이 아닌데 이렇게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퀄리티 좋은 거래처 제품은 이렇게 안에 마감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요거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훨씬 더 입었을 때 내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자신감이 올라가는 느낌? 그렇게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그런 사소한 포인트에서 자신감이 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 데님은 가이하라나 뭐 콘 데님 이렇게 탄탄한 원단으로 하나쯤 갖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깔끔하고 반듯한 그런 특유의 핏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하나 소장하시면 정말 휘뚜루 마뚜루 입을 수 있겠죠? 요거는 중청이고 이거는 진청. 핏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 원단도 똑같고 컬러만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중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청은 요거. 진청도 너무 예쁘죠. 핑크랑 입었을 때 요 진청도 예쁘고 요 중청도 예쁘고 요거는 정말 취향껏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못 골라. 자, 그리고 요 제품은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총 기장이 94cm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은 하이웨스트 타입이어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정말 365일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일리 바지이기 때문에 예쁘게 입을 수도 있고 실용성도 있고 정말 아주 추천해드리는 가이하라 빌리브 팬츠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버킨 팬츠인데 이거는 부츠컷이에요. 제가 청바지 중에서는 부츠컷이랑 레지킷 팬츠 정말 좋아하거든요. 일자핏은 평소에 입다가 좀 특별한 날이면 부츠컷이나 레지킷 팬츠 입어주시면 정말 데일리한 옷이어도 느낌이 다르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주 강추해드리는 베스트 아이템인데 입었을 때 좀 페미닌하고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버킨 팬츠라고 지어줬어요. 제가 상품명도 제가 일일이 짓거든요. 좀 어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야 좀 더 애정도 가고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여기 옆에 택이 달려있는 그런 진청 부츠컷 팬츠고 이거는 제가 여름부터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잘 나가는 그런 사계절 내내 시즌리스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진청 컬러를 판매하다가 블랙 컬러까지 추가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총 기장이 98cm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부츠컷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굽이 있는 신발이랑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그 얘가 발등을 살짝 덮어주면서 밑에 이렇게 힐이 빼꼼 보이는 그런 무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제가 항상 이렇게 바지 추천 영상을 찍을 때 부츠컷 팬츠를 소개팅 바지라고 칭하거든요. 근데 정말 소개팅 나갈 때 이렇게 예쁘게 입기 좋은 부츠컷 팬츠입니다. 아직까지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매년 꺼내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블랙 컬러도 이렇게 핏이랑 사이즈 다 동일하고 이렇게 디자인도 이렇게 똑같이 택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 니트랑 같이 입었을 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떻게 데님을 화이트, 중청, 진청, 검정 이런 거를 어떻게 고를 수가 있을까요? 다 너무 필요한 그런 활용도가 좋은 컬러이기 때문에 아주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살짝 골반 라인도 살려주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이렇게 말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부츠컷 팬츠 무조건 추천해드려요. 그냥 딱 편안하게 떨어지는 예쁜 부츠컷 핏이기 때문에 부츠컷 도전 안 해보셨던 분들 정말 편안하게 도전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입어보시면 너무너무 반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블랙에는 이렇게 로즈골드 컬러로 이렇게 박혀있어서 이런 것도 은근히 포인트가 돼요. 요거는 로즈골드 컬러 그리고 요거는 그냥 실버 컬러 이렇게 잘 어울리죠. 요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이렇게 로즈골드 컬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겨울에 코디해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부츠컷에 워싱이 들어가 있으면 좀 과해 보일 법한데 이렇게 워싱이 없는 편안한 핏이기 때문에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요거랑 겨울에 퍼 자켓 이렇게 입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이렇게 여름에는 그레이나 아이보리 컬러 슬리브리스로 된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그렇게 쿨해 보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완전히 블랙이 아닌 흑청 데님 팬츠를 준비를 해봤는데 캐주얼한 맨투맨이나 후드랑 같이 코디했을 때 그렇게 딥한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잘 어울려요. 이거는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95cm 기장이고 딱 제가 처음 입었을 때 아 이거 정말 나한테 맞춤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흑청 데님입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살짝 물 빠진 듯한 느낌이 나서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이 잘 입으실 것 같아서 피넛 팬츠라고 지어줬어요. 우리 땅콩이들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피넛 팬츠입니다. 여기 뒤에는 이렇게 짙은 컬러의 가죽 택이 달려있어요. 밑단도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 이렇게 안감은 기본 안감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겨울 제품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 이런 게 달려있는데 요거는 재생 코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리사이클 코튼으로 제작한 데님으로 환경 보호하는데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경 보호할 수 있는 리사이클 데님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겨울용 울 반바지인데 이제부터 보여드릴 제품은 겨울 아이템이에요. 제가 여름, 겨울 이렇게 시즌별로 추천 영상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겨울 아이템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차콜이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컬러고 겨울에 또 긴 바지만 입을 수 없잖아요. 이런 두꺼운 울 반바지도 하나 갖고 계시면 정말 정말 코디하기가 좋기 때문에 저도 너무 유용하게 잘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겨울용 반바지로는 이 제품이 유일한 것 같은데 요거는 울 40% 혼방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조금은 도톰에서 스타킹이랑 타이즈랑 같이 코디했을 때 한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기본 디자인이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정말 매년 입을 수 있고 실증이 안 나요. 실증이 안 나는 제품이 진짜 돈 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랙보다는 이 차콜이 더 디테일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바깥에는 이렇게 울 소재인데 안에는 부드러운 그런 안감이에요. 그래서 얇은 스타킹이랑 같이 코디했을 때 따가움이 안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고 원단이 좋기 때문에 구김에 뭐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버클이 있는데 여기 뒤에는 버클 시접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퀄리티를 느낄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이렇게 투핀턱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상대적으로 다리가 말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 페이크 포켓으로 좀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한데 느껴지시나요? 이런 부드럽고 포근한 이런 울 소재가? 저는 겨울에 반바지랑 위에 이렇게 부피가 큰 아우터를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사람이 앙증맞아 보여요. 반바지랑 같이 코디를 하면. 그래서 요거 소장하시는 분들은 퍼 자켓이랑 같이 매치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뭐 워낙에 코디하기 좋은 차콜이랑 블랙이기 때문에 어떤 컬러를 소장하셔도 잘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번 가을 겨울에는 좀 슬랙스 업데이트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유일한 슬랙스가 바로 요 제품인데 이거는 가격대가 살짝 높은데도 업데이트 하자마자 너무 주문이 다 새 컬러가 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퀄리티 많이 알아주시는구나 정말 뿌듯했었던 제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소재가 또 텐셀이거든요. 울이랑 텐셀이 믹스가 되면 되게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요. 그 보풀도 거의 잘 안 생기고 이렇게 깔끔하고 울인데도 거친 느낌 없고 이거는 아마 받아보시면 핏이 안 맞아서 교환이나 반품 하시는 경우는 있어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론데? 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좀 길게 떨어지는 기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굽이 있는 로퍼랑 같이 신으면 굉장히 예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베이지, 그 다음에 브라운, 차콜 컬러까지 세 가지 다 겨울에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컬러 아닌가요? 그리고 이 컬러가 참 겨울 느낌 나게 아주 잘 나왔어요. 정말 너무 예쁜 핏이 아주 간지가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겨울용 울 슬랙스 찾으셨던 분들은 요거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요 정도 두께감이기 때문에 다리가 막 그렇게 부해 보인다거나 좀 무거워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고, 그리고 코디 팁을 드리자면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이 이게 조금 길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코디를 할 때면 좀 짧은 자켓이랑 같이 입어주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너무 잘 어울리는 코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남은 세 가지 아이템은 이제 조거 팬츠를 보여드릴 건데, 올해에 조거 팬츠가 역대급으로 인기가 많아요. 지금 이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고, 이렇게 겉에도 되게 부드러운 그런 텍스처고, 여기 안감도 이렇게 포근한 기모 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크림 컬러, 오트 그레이 컬러, 그리고 요렇게 그레이 컬러까지 총 3가지 준비가 됐고, 조거 팬츠에서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컬러들이어서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석이조 아이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일석이조 아이템이에요. 이게 이렇게 밑단이 일자로 떨어지게 이렇게 편안하게 착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는 좀 조거의 맛을 살리고 싶다,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런 알라딘 핏이 예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달린 스트링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착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픽은 이 오트 그레이 컬러예요. 너무 밝지도 않고 진하지도 않은 그런 딱 중간 컬러여서 가장 인기도 많고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러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그레이 컬러는 특히 블랙 숏패딩이랑 같이 코디하면 되게 멋스러운 제품이에요. 그 할리우드 언니들이 이렇게 패딩에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조거 팬츠를 입을 때면 꼭 이런 그레이 컬러를 많이 착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거 팬츠는 데일리로 입기도 좋고, 뭐 밖에 나갈 때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집안에서도 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컬러 중에서 한 컬러만 고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컬러 이상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되게 착해요. 가격이 착하다고 딱 그 가격값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받아보시면 이거는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득템했다 라는 생각 들 정도로 제가 정말 착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양기모 조거 팬츠 찾으셨던 분들은 이거 완전 완전 강추합니다. 이 조거 팬츠가 제가 오늘 준비한 조거 팬츠 중에서 가장 도톰해요. 이렇게 요 정도 두께감이고, 입었을 때는 양면이 이렇게 도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아주 아주 부드러운 그런 텍스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조거를 보여드릴 건데, 진짜 제 지인한테도 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자잘한 골지 원단의 그런 조거 팬츠인데, 컬러가 아이보리, 핑크, 차콜, 블랙 이렇게 네 컬러가 나와요. 근데 사실 핑크랑 블랙은 좀 처지는 컬러고, 가장 인기가 많은 이 아이보리랑 차콜 요렇게만 있어도 아주 베스트입니다. 융 안감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팝콘 같아. 생긴 거는 팝콘 같고, 이렇게 너무너무 부드러운 그런 솜 같아요, 솜. 진짜 착용감이 정말 대박이고, 뭐 스키장, 눈썰매장 이런 거 입어주시면 너무너무 따뜻하고 진짜 편하게 그냥 막 춤을 춰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편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밑단에는 이렇게 밴딩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강추하는 부분은 만원대예요.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뭐 하나 포함시켜서 뭐 무릎에 손 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구매를 하셔도 이거 정말 대만족하실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만원대인데 이렇게 허리 요 끈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런 마감까지 되어 있다는 점, 정말 부담 없이 그냥 집에서 막 입어도 될 정도로 이런 거 입고 크리스마스 날 집에서 영화 보면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엄청 엄청 부드러워요. 굉장히 유연한 타입입니다. 이런 양기모 조거 팬츠 같은 경우도 코튼 소재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기는 한데, 이거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훌렁훌렁한, 정말 훌렁훌렁한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아주 남다르게 그냥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제품도 제가 상품명을 정말 잘 지었는데 이름이 필로우 조거 팬츠예요. 정말 베개처럼 베고 싶은 그런 필로우 조거 팬츠, 이 친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조거 팬츠인데, 근데 이 조거 팬츠는 지금 보여드린 조거 팬츠랑 좀 다르게 세 가지가 각각 원단이랑 분위기랑 그 느낌이 정말 다 달라요. 요렇게가 아주 딱 삼총사예요. 요거는 제가 이 아이보리 컬러, 요 크림으로 소장을 했어요. 요것도 이렇게 그냥 면이 아니라 살짝 해오기가 느껴지는 솜사탕 같은 그런 원단이에요. 울 소재는 아니고 정말 이렇게 편한 텐션감이 느껴지는 제품인데 이렇게 해오기가 뽀얗게 들어가 있어서 이 크림 컬러가 유난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웨이로 활용이 가능한데 일자로도 착용을 하실 수가 있고 쪼그리로 착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정말 집안에서도 막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데일리한 조거 팬츠에 비해서는 조금은 세련된 무드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좀 비유를 하자면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너무 막 꾸며 입은 그런 차림으로 가기가 좀 그럴 때 편하게 입고 가고 싶을 때 이런 제품들은 좀 살짝은 TPO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인데 요거를 딱 입어주면 좀 편한데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딱 백화점에 입고 갔을 때에도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조거 팬츠랄까? 이해가 가셨을까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컬러 소장하시는 분들은 좀 파스텔 톤의 패딩이나 그런 코트를 같이 입어주시면 정말 정말 베스트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레이 컬러. 그레이랑 이런 오트밀 색상의 이런 리본 되게 잘 어울리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세 가지 조거 아이템들이 다 무슨 패턴이나 그런 거 없이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인데 세 가지가 다 원단이 다르잖아요. 한번 같이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양기모 조거 팬츠, 요거는 융 안감 조거 팬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원단이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역이 느껴지는 포슬포슬한 원단감의 조거 팬츠. 엄청 부드러운 면 안감으로 덧대져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단 자체의 텐션감이 어마무시해서 엄청 엄청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도 손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자신 있고 제가 하나하나 다 애정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바지 구매할지 고민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영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me.